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태상병 특검법 발의 후퇴, 이재명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 못해. 김재원 김민전 최고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한동훈 신입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자신이 제안한 해병대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특검안에 관해 제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밝혔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입장이 있고 국민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게 정상이죠. 앞서 한 대표는 정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표 당선 직후 일제히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을 빨리 추진하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 특검안 제안을 그냥 거절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꼭 진실규명을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냐, 제3자가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걸 거부한다는 건 오히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말하는 특검의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주 똑똑하네요. 말하는 것 좀 봐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잖아요. 한 대표는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 당론과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정치에서 만약을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우리 당은 민주적인 정당이고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다. 의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석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 제3차 추천 최상병 특검법은 추경호 원내대표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정권이 있다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은 이재명 사람으로 판을 짜서 대선에 승리하려면 이재명의 구속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에 강성인 이재명 패거리로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뽑을 때 비명 민주당 3선 4선 의원들, 호남 출신 3선 의원 4선 의원들에게 후보 사퇴 협박을 하고 압력을 행사했어요. 당 분위기를 이재명 독재로 몰고 가는 과정에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공산당 정권으로 변질, 민주주의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당은 과열 경선으로 피 터지게 싸워서 경선은 치렀지만 건강한 민주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과열해서 흠집을 많이 냈죠. 그거 잘못된 것이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건강한 경선을 치렀다는 거예요. 피 터지고 싸웠다는 것은 자유스럽게 싸웠다는 민주주의 방식을 했다는 소리죠. 한동훈은 처음 이슈로 내건 약속은 실행해야 하며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윈윈한다는 인식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이재명이 저 지금 하는 것 꼴 좀 보세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은 공산 정권 저기 수령 동지가 돼요. 그런 데서 자기 멋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칼질을 해댄다면 참 감당하기 어렵죠. 오히려 한동훈이 같은 정확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도 않게 또 공정하게 모든 특검을 했을 때 오히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더 서로에게 윈윈하는 그 한동훈 당 대표나 윤 대통령 그 부부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자루를 갖다 이재명한테 주는 것보다 한동훈이가 잡고 있는 게덜 억울한 일이 덜하죠.
그리고 또 이재명의 잘못된 부분 구속시켜야 될건 구속시켜야 돼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요. 뭐 일부러 힘을 놀리러 갔다가 야당 대표를 갔다가 옛날에 김대중이나 저기 김영삼처럼 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 잘못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거대 야당을 가지고 저렇게 날치고 있는 저런 독재당 대표한테는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발의 후퇴 이재명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 못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